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 장맛비는 오늘 중에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에 휩쓸린 14개월 아이가 숨지고 도로와 건물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자 중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수도권, 강원 내륙 지역에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 만큼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아기들의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두 아기 모두 출산 하루 뒤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6달 만인데요. 하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증가세가 미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한국인 음악가들이 상을 휩쓸었습니다. 김계희, 이영은, 최현수가 바이올린과 첼로, 성악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